때는 1922년 미국 탐험가 체프먼 앤드류스는 몽골 고비 사막의 한 화석지에서 엄청난 크기의 두개골과 다리뼈 화석들을 발견합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육상 포유류 파라케라테리움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이들의 추정 몸무게는 20톤에 육박했으며 두개골 길이만 무려 2m에 목 길이는 2.5m, 어깨 높이는 4.8m, 몸 길이는 8m로 메가테리움, 스텝 메머드, 데이노테리움, 엘라스모테리움 그리고 기린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토록 거대한 모양새로 봐서는 파라케라테리움은 코끼리와 사촌지간 같아 보이지만 실은 코뿔소와 가장 가까운 녀석이죠. 약 5천만 년 전에 등장한 기재료 히라키오스는 하마를 닮은 반수생동물인 아미노돈과와 날생코뿔소라 불리는 히라코돈과에 이어 코뿔소과와 파라케라테리움과까지 총 4개의 과로 분화됐는데 여기 코뿔소와 파라케라테리움이 공통 조상을 공유하는 걸 보면 둘 사이가 무척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코뿔소에게서만 나타나는 윗 어금니의 파이 모양이 파라케라테리움의 윗 어금니에서도 관찰되죠. 그래서 1923년에 그려진 이들의 복원도 중에는 코뿔소와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진 것도 있습니다. 게다가 코끼리나 용광류 공룡은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발가락 뼈가 짧고 납작한 반면 파라케라테리움의 발가락 뼈와 발목은 비교적 긴 편인데 이 역시 긴 발목과 발가락을 지닌 코뿔소 계통과 가깝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구가 지금의 코뿔소처럼 시속 50km 이상으로 빠르게 달리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의 고생물학자 도널드 프로세로는 코뿔소 거인이란 책에서 이들은 시속 10에서 19km로 움직였고 수명도 현재 코끼리와 비슷한 최대 70년 정도였다고 밝혔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책의 표지에서 보듯 그는 파라케라테리움이 코끼리처럼 큰 귀를 지녔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몸집이 거대했던 만큼 열 발산의 어려움을 겪었을 테고 큰 귀를 일종의 열 발산 장치로 활용했을 거라고 추측했죠. 그렇다면 어째서 파라케라테리움은 이토록 거대해진 걸까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들이 포식자로부터 보다 잘 살아남기 위해 몸집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의 다 자란 코끼리에겐 거의 천적이 없듯 파라케라테리움에게 있어서도 몸집의 크기가 최고의 생존 무기로 작용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당시 이들의 서식지는 건조한 반사막의 관목지대였는데 그렇다 보니 키 큰 나무의 잎사귀를 먹을 수 있었던 녀석들이 생존의 유리에 거대해졌을 거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고 생태학자인 펠리사 스미스 박사는 파라케라테리움이 등장한 약 3400만 년 전인 올리고세 때부터는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포유류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커졌는데 이는 백악기 대멸종으로 사라진 거대한 초식공룡의 생태적 지위를 포유류들이 다시금 채워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진화의 한 현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다만 이들이 공룡만큼 커지지 않았던 건 포유류는 항온동물이라 온도 유지에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변온동물인 공룡보다 신체 크기에 더 많은 제약이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건 올리고세 유라시아 대륙엔 이런 거인들을 위협할 만한 천적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들이 살던 곳에는 프로아일로루스 같은 현생 늑대보다 작은 포식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2019년 롱펠리에 대학교의 미에르 앙투안 박사는 파라케라테리움의 뼈에서 길이 10m의 거대 악어인 아스토로고스쿠스의 이빨 자국을 발견했는데 이를 통해 그는 강에 사는 대형 악어류 정도만이 어리거나 병든 파라케라테리움을 사냥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죠. 거대한 육상 포유류였던 이들의 생활 방식은 아마도 지금의 코끼리와 비슷했을 겁니다. 도널드 프로세로 박사는 진화의 산 증인 화석이란 책에서 파라케라테리움은 지금의 코끼리처럼 임신 기간이 2년 정도이거나 이보다 좀 더 길었을 것이며 새끼가 다 자랄 때까지는 약 10년이 걸렸고 작은 집단을 이뤄 살았을 거라고 추측했죠. 또 열 발산에 불리한 거대한 몸집 때문에 낮에는 진흙 목욕을 하거나 그늘에서 쉬고 아침이나 밤에는 쉴 새 없이 먹었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들은 소나 기린처럼 소화에 최적화된 반추동물이 아니라 코뿔소와 같은 후장 발우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먹이를 먹어야 충분한 영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끼리가 하루에 약 150kg의 먹이를 입에 때려 넣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파라케라테리움 무리가 지나간 숲은 뭐 이렇게 쑥대밭이 됐겠죠? 그런데 이쯤 되니까 좀 궁금해지지 않나요?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육상 포유류는 이렇다 할 천적도 심지어 인간마저 없었음에도 왜 2300만 년 전 호련이 자취를 감춰버린 걸까요? 처음에 과학자들은 기온 하강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올리고세는 남극 대륙의 빙하가 확장되면서 지구의 기온이 낮아진 시기였고 이로 인해 파라케라테리움의 서식지도 점차 건조해지고 추워지자 이들의 주 먹이였던 키 큰 나무들이 사라졌고 결국엔 먹이 부족으로 멸종했을 거라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러시아의 동물학자 푸츠코프 박사를 비롯한 여러 고생물학자들은 이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지구의 기온변화 그래프에서 올리고세에 들어서자마자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게 보이죠? 최근 고생물학자들은 이때쯤 등장한 파라케라테리움은 이미 낮아진 기온에 적응을 한 상태인데다가 이 기온이 올리고세 내내 유지됐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이들의 멸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죠. 그렇다면 이들이 멸종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현재는 두 가지 원인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 바로 경쟁자와 천적의 등장입니다. 올리고세 동안 파라케라테리움이 살던 곳엔 이들과 먹이 경쟁을 할 초식 동물이 없었지만 올리고세가 끝날 무렵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프리카에 살던 코끼리의 조상격인 곰포테리움들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건너오기 시작한 거죠. 이들은 파라케라테리움의 서식지를 돌아다니며 무성한 나무와 초목들을 먹어치웠습니다. 그 결과 파라케라테리움의 서식지였던 숲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들은 먹이 부족으로 점차 개체수가 줄면서 멸종하게 됐다는 주장이죠. 두 번째 멸종 원인인 천적 가설은 앞선 경쟁자 가설과 맞닿아 있는데요. 곰포테리움의 천적이었던 암피키온과 히아이나 일로우루스가 곰포테리움을 따라 유라시아로 함께 건너오면서 파라케라테리움까지 사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 덩치 꽤나 컸던 녀석들로 몸 길이가 2m는 훌쩍 넘고 구급구만 했으며 무게는 600kg 가까이 나가는 포악한 육식동물이었죠. 그간 공격이라고는 당해보지 않았던 파라케라테리움에게 이처럼 강력한 육식동물의 등장은 분명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광활한 대륙을 누비던 거대한 코뿔소. 그런데 이제는 어렴풋한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그들이기에 더 경이롭고 신비롭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